메자니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 상품으로 주식 연계 채권입니다. 과거 발행된 메자닌 채권 가운데 올해 만기가 다가온 물량이 상당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투자 회수를 위해서 기업 공개를 선택할 중소형주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메자닌 발행이 크게 는 건 지난 2018년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된 이후입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정책 펀드인데 전체 투자금의 50% 이상을 코스닥과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비상장주, 상장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 공모주 등이 포함됩니다. 2018년도부터 발행됐던 메자닌 채권은 2021년도에 로로보아 신규 발행을 거치면서 급증했습니다. 통상 메자닌 만기 주기는 3년으로 올해가 도래 시점으로 점쳐집니다. 메자닌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좋았을 때 그때는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장에 팔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겠지만 그 주가 흐름이 좋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기준 가격이라는 게 지금 현재 주가보다 많이 낮은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채권으로서 상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를 통해 시가 총액 대비 메자닌 채권 발행 비중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투자 회수 목적으로 기업 공개를 선택할 중소형주도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메자닌 채권을 많이 발행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제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나가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엑시트 플랜을 만드는 방법의 일환으로 IPO를 선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메자닌 발행 주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만큼 만기 고비를 넘기는 곳을 선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